2023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대립보다는 화합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풍요로운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토끼입니다. 토끼도 검정 헤엇겨친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어렵지만 서로 손을 내밀고 또 잡아주고 함께하는 시간들, 또 마음을 대하는 시간들이 좀 풍요롭고 좋은 생각을 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새해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애인복지관 관장 유두환 신부입니다. 부족한 제가 카톨릭을 대표해서 이렇게 신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인사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해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필립서 4장 13절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는 코로나, 치솟는 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모든 일이 김포시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통하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대망의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김포시의 모든 공직자는 50여만 명의 시민을 내 가족같이 보듬으며 섬기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김포시가 신뢰받고 존경받는 시로 거듭남으로써 다시 찾고 싶고 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선망의 김포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